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핀터레스트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. 네, 핀터레스트는 핀터레스트는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모아 놓는 어떤 뭐 페이스북 같다고 해야 될까요? 디자이너한테 그 이미지 자료, 소스 그런 것들을 모아 놓는 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. 그냥 꼭 필요한 작업이고 늘 자기만의 소스를 이렇게 보유를 많이 해야 뭐 작업할 때도 좋고 디자인할 때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, 그런 걸 위해서 디자이너들은 자료를 좀 많이 모아 놓죠. 그런데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죠. 찾고 네, 마우스 클릭을 해서 JPG로 저장을 해놓고 네, 그거를 또뭐 폴더별로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지금은 네, 이 핀터레스트의 그 기능을 이 핀터레스트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물론 단순히 그냥 이미지를 모아놓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네, 이런 사이트가 굳이 네, 이렇게 뭐 소개해드릴 것까지는 없지만 핀터레스트는 이미지를 모아놓고 또 저장해놓는 것뿐만 아니라 네, 내가 찾은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자기가 알아서 더 찾아주기 때문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클릭을 했다면 이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찾았던 과거의 어떤 내용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이미지를 뭐 이렇게 핀을 했던 사람이 다른 이미지 똑같은 이와 유사한 이미지를 핀할 확률이 더 높겠죠? 네,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핀했던 이미지를 함께 보여줍니다. 또는 네, 릴레이티드 핀이라 그래가지고 네,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핀터레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. 최근에 예, 추가로 개발된 이 돋보기 표시를 누르면 해당 영역 안에 있는 패턴 또는 이미지 오브젝트 뭐 컬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핀터레스트는 디자이너한테 이제 예, 그 아주 예, 막강한 예, 그 검색, 서치 뭐 이런 도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엉클벅스에서 진행하는 앞으로의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거할때 제가 이미지나 이런 소스들을 네,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찾도록 유도할 거예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도 핀터레스트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. 그리고 핀터레스트에 가입을 하셔서 가입하는 과정은 페이스북으로 가입도 되고 하니까요.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가입을 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저를 검색하셔 가지고요. 팔로우를 해 주시면 저 팔로우를 해 주시면 제가 모으고 있는 보드들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씩 핀을 할 때마다 네, 뭐그 내용이 여러분한테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, 제가 모으는 데이터를 그때그때마다 보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보드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디자인 하고요. 그다음에 3D 프린트 관련된 컨텐츠,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제가 이제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이런 스케치나 렌더링 관련된 거, 네, 그리고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, 네, 그리고 뭐 이렇게 텍스처하고 소스,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면 컬러링한 그런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놨어요. 그리고 이제 뭐몇 가지 다른 관심사 있는 것들을 좀 예, 모아놨고요. 예, 보드라고 하는데 이 보드별로 팔로우가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관심이 없는 부분들, 좀 제가 관심 있는 것들, 뭐 저만 관심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관심이 없는 것들은 팔로우를 안 하셔도 되니까요. 예, 뭐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네, 자료를 쉽게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,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. 핀터레스트 이 이제 본인이 이제 관심 갖는 분야들을 많이 클립을 해 놓으시면 저뿐만 아니라 핀터레스트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매일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 됩니다.
여러분이 핀터레스트 가입해서 이미지 자료를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구체적으로 보드 내용을 한번 이제 뭐 보여드리면 텍스처하고 소스 이렇게 돼 있죠. 이제 합성 소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뭐 이제 배경 앞에다가 잔디 같은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할 텐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핀을 해놓으면 그와 관련된 또 내용들이 쭉 나와요. 보시다시피 뭐다 좋은 내용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클릭해서서 이걸 직접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한번더 클릭하면 실제 이 이미지가 있는 본 사이트로 가집니다. 근데 이제 뭐 가끔 이렇게 찾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뭐꼭100%뭐다 된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연히 클릭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네. 자, 여기 보시면 또뭐 얘도 또본 사이트로 이렇게 가죠. 그럼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직접 여기서 뭐 우클릭을 해서서 뭐 저장을 하시거나 뭐 그러셔도 되고요. 물론 당연히 저작권으로 뭐 출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은 본 사이트에서 저작권에 대한 그 주장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죠. 역시 그냥 인터넷에서 자료를 쉽게 모아놓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뭐 출판이나 어떤 상업적 용도로 쓰실 때에는 본 사이트 직접 연락을 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러면 여러분이 가입해 주시기리라 믿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